안녕하세요. 주말에 오후에 한가하게 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싶은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골드 헤겔 동탄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동탄에 있는 골드 헤겔에 갔습니다. 골드 헤겔은 골드는 글자 그대로 황금이란 뜻이고 헤겔은 언덕이란 뜻으로 골드 헤겔은 황금의 언덕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예, 골드 헤겔은 동탄에 있는 그 대한민국 명장인 홍종원 씨가 설립한 베이커리 본점입니다.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앞에는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그 앞에 야외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소한 그런 독특한 조경과 디자인한 다양한 동물이 돌조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 소나무 고목과 신기한 모양의 돌 이런 것이 어울려져 풍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빵과 커피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건물 앞에 있는 정원이 상당히 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기획 기사랄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원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별로 되지 않아요.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조각이 보이고 또 소나무는 이와 같이 현재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운치가 있는 그런 소나무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데 다른 그 레스토랑이란다 이런 곳과 공동으로 쓰더라고요.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입구가 조금 복잡하고 그렇더군요.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쪽이. 그래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갈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골드 헤겔 동탄점 이렇게 검색하면 뜨는데 나오는 그런 설명하는 것들이 보니까 제 느낌에는 기획기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 정원은 상당히 좁고 별로 조각도 많지는 않아요. 이상 골드 헤겔 동탄에 관한 느낌을 지금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서 촬영한 영상을 좀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한 번쯤 가볼만 하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갈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변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